자, 3대3 공방 템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왕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메카닉 가도록 할게요. 입구 안 맞고 메카닉 해도 괜찮고 맞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라서 스탱 드랍이나 할까? 입구 맞고 괜찮겠네요. 입구 맞고 스탱 드랍. 우리 편 헬프 가기도 편해요. 셋이 저그를 탱크로 헬프 가기도 편하고 옆 탱크 하기도 편하고 드랍시 실어 나르기로. 난 서플 하나 지어주고 여기다 지을 걸 그랬나? 아니 여기다 지어도 돼. 서플 베러 바로 가스 하나 올려주면서 투 서플로 여기 일단 막을게요. 어? 설마 제대로 막았어? 아 이런 서플 하나로 막았네? 두 개로 막고 싶은데 이거 완성되고 바로 제차? 이걸로 이번에 나온 SCB는 바로 여기를 하나 보내고요. 그리고 배럭 이제 완성되면은 상대가 저그랑 테란이네요. 팩토리 짓고 마린 한 마리 찍고 그리고 팩 하나 더 짓기 위해서 한 마리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투 팩토리 지은 다음에 상황 볼 거거든요. 팩 짓고 마린은 지나갈 수 있죠. 이거 잡았다. 어? 아 놀래라 씨. 아 놀랬어 놀랬어. 살짝 놀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가스 올려주고요. 마린 더 찍을게요. 저한테 바로 올수 있어서. 바로 스타포트까지 올려주면서 서플 하나 아래쪽에다가 하나 지어주고 입구를 뭔가 이상하게 막은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시즌모드부터 먼저 했는데 가스가 모자랐었구나. 괜찮아요. 근데 원래 탱크 찍는 것보다 시즌모드가 더 먼저긴 하거든요. 한 마리 나와. 이거 완성되면은 바로 컨트롤 타워 달아주고 마린 4마리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2마리 털렸고 앞쪽에 있는 거 1마리까지 총 4마리죠? 네. 탱크 찍어주고 일단 상대 토스한테 견제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대 테란한테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상황이 옆 탱크도 준비하고 바로 랍시비 찍어줍니다. 서플 안 막히게 바로 지어주고 하나 더 지을게요. 두 개씩 지어줘야 될것 같아. 탱크 나오면은 바로 찍어주고 다시 한 마리 더 찍고 질럿 움직인다. 저기 어디로 가려나? 저기 저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벙커까지 지어놓을게요. 안전하게 입구 투벙커. 어디로 가려나? 걸어서 가야지.
쭉 올라가 걸어서 좀 늦게 반응할 수도 있어. 아이 왜 건드려. 괜찮아 반응 늦었어. 올킬. 어우 야 뭐야 이거 하나. 어 뭐냐 원래 터져야 되는 건데 어이가 없네. 옆 탱크 해야지. 아니다 11시 압박 한번 들어가자. 옆 탱크도 괜찮긴 한데 11시 한번 일꾼 잡아야 돼요. 저거 어디로 가려나? 나한테 오려나? 아니면은 3시 쪽으로 가려나? 11시 한번 들어가 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탱크 헬프 해주면 돼요. 이제 나이스. 그러면서 한시 쪽 가야 되겠다. 한시 쪽 탱커 왔습니다. 일꾼 아까 많이 잡혔죠? 또 잡히세요. 왼쪽에 많이 붙어 있다. 아 근데 이분 왜 이렇게 S12가 안 터져? 되게 운이 좋으시네. 아까부터 원래 터져야 되는 건데 안 터져 계속. 조심해야 될 건 상대 적은데 뮤탈리스크만 조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부터는 투팩에서 탱크 꾸준히 뽑아주고 나머지는 바로 아카데미 한 다음에 그거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히드라 뽑네. 옆 탱크 바로 가자. 지금 가야 돼. 옆 탱크 그래야지 오면서 여기 다 잡힌다. 병력들 뒤로 빠질 때 내려오면서 다 잡히죠. 그러면서 나는 발키리 준비하고 가스 추가적으로 한 2개 3개 정도 더 올려주고요. 공업방업 해주고 업그레이드 꾸준히. 히드라 어디갔지? 다 잡혔어 설마? 그래요? 다 잡힌거야? 11시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저거? 투탱으로 견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막기 힘들 거예요. 이제 가스 파주고 밑에 것도 가스 파주고 서플 서플 정면 히드라 물량이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정면의 병력이 이제 내려가겠죠? 그 사이에 옆구리로 이제 탱크 가서 넥서스 점사 해주면은 끝나죠. 네. 일꾼 잡을 필요도 없이 넥서스 점사해 버리세요. 나가셨고요. 이제 발키리만 해가지고 상대 저그 오는 병력만 막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저그만 남았죠? 네. 투팩에서 탱크 꾸준히 뽑아주고 저그가 이제 그거 할 타이밍도 없어 지금. 이제 정면 칠 때 히드라타 저쪽에 있으니까 옆구리 탱크
또 갑니다. 아유, 왜 이렇게 일꾼이 안 잡히는 거야? 아, 탱크 세다. 자리도 좋아서 아주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편 투테란 원조 조합이네요. 바이오닉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위치긴 한데 팔베럭 메카닉 한번 가볼까 좀 고민 좀 되네요. 상대 저그 투 랜덤. 팔비력 메카닉 한번 써볼까? 팔비력 메카닉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는 가스를 올려주고요. 상대 저그 어디 있으려나? 9시가 저그? 초이스 저그인가? 어? 랜덤 저그네. 상대 투저그다. 그러면은 투저그인데 메카닉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투저그면은 서치 한번 보내보고 링 쓰는 거면은 바로 벙커 지을 거고요. 입구 쪽 가가지고 벙커 지을 필요는 없겠다. 어, 링이다. 이 정도면 링이에요. 높은 확률로 링입니다. 6적을 링 찍었죠? 벙커 하나 일단 하나 지어주고. 시간 조금이라도 끌어주면서 들어가주고 성컨도 질 생각인가? 링 어디로 갔으려나? 여기로 가네. 5시 5시 난 이거 SCV도 살리겠는데? 살리면 좋죠. 여기 막고 있네. 살짝 나가볼까? 근데 링이 있어가지고 이게 될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좀 피해 좀 입은 것 같은데? 프로브 잡고 빠지기. 아니야, 막혀야 되겠다? 어차피 탱크 바로 뽑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아, SCV 제발 비켜줘. 건물 지어야 돼. 하나는 벌쳐, 하나는 탱크. 시모드 하고 입구 앞쪽에 벙커 하나 지을게요. 안전하게 미리 지어놓는 거예요. 하나 저그들이 이제 히드라 물량이 이제 나오는 시간대가 한 2분 정도 되면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살짝 가고 아, 마린 좋다. 저렇게 피해주면은 이제 내가 탱크 모이기만 하면은 괜찮거든요. 탱크 안 잡히죠? 네. 강력하기 때문에 탱크 안 잡혀요. 빨리 가서 여기에 일단 마인 깔고 한시 바로 달려. 아, 링이 많네 여기. 계속 링 뽑아라. 더 뽑아라. 우리 편도 뭐 온다 지금 미니맵 보니까. 마린 메딕이네요. 못 막을걸요 이거? 이거 어떻게 막아? 옆 탱크도 가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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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한 마리 잡혔어요. 시야 보이나? 오케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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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오케이. 9시가 근데 혹시 뮤탈리스크인가? 너무 조용한데? 뮤탈리스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볼게요. 드랍인가? 히드라는 일단 나왔고 드랍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인을 좀 아낌없이 좀 깔아놓을게요. 일단 럴컨에 굳이 공중 막을 걸 뽑을 필요는 없겠다. 오케이. 상대 나갔고 단신님도 나가시겠죠 뭐. 누구누구 토스랑 한시 적은님 탱크 진출해서 옆 탱크 여기로 가고 벌처는 앞쪽 가서 마인 깔고 나머지는 이제 탱크만 해주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